지내셨나요? 오늘은 수거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단어 두 가지를 우선 먼저 비유할 텐데요. 바로 some, any라고 하는 한정사입니다. 한정사가 뭐냐면요, 한정사는 참 애매하게 말하기가 힘들긴 한데요. 마치 형용사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명사 앞에서 어떤 명사의 어떤 의미를 한정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한정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배우셨던 관사 있죠? 어, 언, 더 같은 거요. 그것도 명사 앞에서 수량을 제한하거나 어떤 개수라든지 어떤 특별한 의미 것에 덜을 써주면서 어떤 한정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관사도 한정사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배우셨던 소유격, 네, 소유격 뭐 my, your 이런 것도 어떤 그 명사에 대해서 한정적인 의미를 지어주기 때문에 소유격도 한정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this, that 같은 것도 모두 다 한정사가 되고요. 바로 오늘 배울 이 some과 any도요 한정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some과 any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some은 positive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장 또한 긍정적 문장에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뒤에는 몇몇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동시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재 첫 번째 A 교재에 보면 맨 뒷장 그 책 1권의 꽃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네모칸으로 해서 many, 뭐, much, some, a lot of, any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곳에 나왔던 some이에요. 단수, 복수,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고 하였고요. 셀 수 있다면 some은 당연히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이그잼플 한번 보고 가실게요. I have some apples and pears 라고 하는 문장. 나는 약간의 사과와 배를 가지고 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Do you have some bananas? 네, 여기서는 그냥 너 바나나 좀 있니?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에는 네,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There are not some cats. There are not some cats. 라는 말은요. 좀 불편합니다. 일단은 not이라는 부정문이 들어갔고요. 그냥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내가 써줄 수 있는 다른 한정사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any입니다. any는 some과 같이 뒤에 count, non-count, noun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ny는 질문, 긍정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some은요 부정문에는 가능하지 못했지만 any는 긍정문에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물론 부정문에 더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미 차이를 좀 알 수 있는데요. 예로 there aren't any cats. 이거는 당연히 부정문 aren't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I like some dogs. I like any dogs. 라고 나왔어요. I like some dogs는요. 뭔가 limited than quantity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는 모든 개가 아니라 몇몇 종류의 개들을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I like any dogs는요. unlimited quantity, 즉, 나는 어떤 종류의 개든 좋아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question 질문 시에는 뉘앙스를 조심하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Are there some Korean students in your class? 라고 질문한다면요. 너의 수업에 한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니? 의 질문이 어느 정도의 yes의 답을 기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are there any Korean students in your class? 이 질문은요, 너의 수업에 한국 학생이 좀 있니?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이 모르니까 질문을 말 그대로 정보가 없이 질문을 한 거예요. 위에 are there some Korean students in your class?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전 상황에 한국어를 들었다든지 아시안 학생들이 이 교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혹시 니네 반에 한국인 학생들 좀 몇 명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약간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질문하는 반면에 any로 질문한 질문은요. 정말 정보가 없이 그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정을 시켜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some과 any 뒤에 이어서 someone, somebody, anyone, anybody라고 쓰이면 이땐 이 단어 자체가 한정사라기보다는요 특정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고 쓰이는 부정, 대명사, 즉 명사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것이 someone과 somebody 그리고 anybody, anyone의 차이가 뭐죠? 라고 단순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둘다 누군가를 의미하지만 위에서 some과 any를 배울 때 some은 긍정, any는 부정적 느낌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someone, somebody는요. positive statement에 사용을 하고요. anyone과 anybody는 negative statement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늘 단수 취급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왜? anyone, anybody, someone, somebody. 단수로 쓰였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I know someone who likes you. 라는 문장이 있고요. I don't know anyone who likes you.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We I like someone who likes you. 라고 얘기하면요. 나는 너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밑에는 부정문. I don't know. 를 쓰면 anyone who likes you. 나는 너를 좋아하는 애를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으니 잘 알고 이건 반드시 명사 자리에 넣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마지막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Someone과 somebody, 즉 one이 들어가는 것과 body가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두 단어는 누군가라는 의미로 호환이 둘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굳이 차이점을 찾아본다면 one이라는 것이 좀더 포멀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body라는 말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one을 더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입에 착 달라붙는 것을 선호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전 간단하고 복잡한 걸 싫어해서 굳이 어차피 저는 쓰는 글이 포멀한 글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굳이 body를 외우지 않고 그냥 one을 넣어서 someone, anyone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입에 더 붙는 것을 선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가끔가다 시나 노래 가사를 쓰실 때그 리릭에 맞게 뭔가 이렇게 맞게 쓰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some any 이자 아니고요, every 그리고 no가 들어가는 게또 차이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ya.